최초로 성탄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흔히 우리가 목자들일까? 동방박사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류 최초로 성탄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최초의. 이게 많이 붙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고요. 그리고 최초로 죄를 진 사람도 아담이야. 그리고 최초로 성탄의 소식을 듣는 사람도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대놓고 예수님이 오신 장면은 없지만 성탄을 예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담은 그 성탄을 예표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아담도 구원을 얻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믿고 구원받죠? 아담은요? 아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질문을 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담은 최초의 인간인데 예수님이 오신 건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전에 인물들 얼마나 많아요. 구약의 인물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건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야. 아까 아침에 제일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도 창조주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은 것뿐이지만 존재는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닐 때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야. 구원은 딱한 조건이야.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고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비극이 생겨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 기록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왜 죄를 지었고 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가가 나오게 되는데 제일 처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거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모습은 우린 정말로 죄 없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신 거예요. 모든 걸 만족 그 창조하시고 또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가 없다는 소리야,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살게 했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늘 기쁨이 충만한 곳이야. 아담도 기쁘고 하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창조된 모든 것들이 기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살라고 하면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면 네 맘대로 살지만 나의 주권 아래에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살아야 돼.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유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창조주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유를 누려야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좋으신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건다 먹어라, 아담 네가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인데 그거는 먹으면 네가 정녕 죽을 거니까 먹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두 나무가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조금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많아요.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 왜 사람 골탕 먹여요?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왜 죄짓게 하는 거야?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함정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거기다가 왜잘 보이는데 왜 구석에 숨겨놓지? 왜정 가운데다 선악과 놓고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애들이 많았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뭡니까? 신호등 같은 거, 신호등.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내가 급해. 급한데 갑자기 빨간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 서야 돼? 서야 돼. 왜? 내가 아무리 급해도 가면 사고나. 죽어. 그러니까 내가 서기 싫어도 서야 돼. 그게 안전한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가운데 놓은 거는 하나는 녹색 신호등이고 하나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냐면 이 중앙에 놨다는 것은 너희들은 내 피조물이야. 이걸 볼 때마다 느껴야 돼. 네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네 맘대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는 네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볼 때마다 나를 인식해야 돼. 이런 뜻으로 가운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도 그걸 볼 때마다 빨간불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나는 조심해야지. 이걸 느끼라고 놓은 건데 인간이 죄성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잊어먹고 내 맘대로 가다 사고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어기면 집으로 청구서 날라온다니까? 그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가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죄 짓지 말라고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악과 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사건이 된 거예요.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큰 죄는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의자를 만들었고 내가 뭘 만들었는데 얘가 생명력에서 도망댕겨. 그럼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폐기 처분하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야. 하나님 볼때 제일 큰 죄는 그래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타고나게 된 거다. 이게 원죄 아니겠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계시록 12장 9절도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했어.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뱀 속에 있는 사탄이 중요한 거죠. 그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야, 네가 그거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너는 피조물이야. 이걸 가르쳐 주게 놓은 건데 사탄은 오해하게 만들고 아담이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와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그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단 말을 잊어먹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귀는 원래 뭡니까? 천사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천사장이 타락하여 그 수하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사탄은 우두머리고요. 제가 이따 오후 설교도 말씀드리겠지만 귀신이라고 표현되는 게 성경에 귀신. 귀신은 사탄의 조문의기들이야. 그러니까 수하.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야. 수천, 수백 마리야.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돼.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사탄이야. 그 사탄이 타락하여 조물의기들과 함께 그 부하들과 함께 우리들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죄가 됐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해.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와 예전에는 하나님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몰래 숨어요. 피해요. 이게 뭐냐? 분리된 거야.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이제 분리가 됐어. 다른 말로 분단됐고 깨진 거야. 한마디로 말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죄의 결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게 죄의 결과야. 하나님과 나와 합혀지고 연합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건 죄의 역할이 아니라 그걸 깨는 게 죄의 역할이다. 그걸 화해시킨 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늘 그리워야 돼. 말씀이 늘 그립고 예배가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게 신앙이 좋은 거죠. 신앙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기도 시간이 지겨워지게 되고 예배가 싫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건 죄의 결과물이다라는 거.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아니 죽는 다음에 살아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했던 죽는다는 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의 죽음, 두 번째 육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육의 죽음이 아니야. 영의 죽음.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죠. 결국 나이를 먹으면 아담은 죽을 거야. 육의 죽음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와.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을 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우린 지옥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살아. 천국도 영원히 살아. 다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거고 천국에 있는 분들은 늘 찬양하며 사는 거고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삯은 사망이요.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사망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죄의 삯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육체의 사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 살다가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네 육에 사망도 올 거야. 너는 육체는 흙이니까 내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의 사망과 육의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을 치다가 낚시꾼들이 이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를 탁 던져놓고 미끼를 넣어놓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늘이 꽂혀있는지 모르고 물고기가 그걸 덥석 물었지 뭐예요. 낚시꾼이 그 물고기 잡아 끌었어. 끌어다가 어망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 물고기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잡혀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 보니까 이 옆에서 뱃사람들이 매운탕을 끓여 먹는데 걔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공포에 질렸어요. 나도 죽겠구나. 어떻게 하지? 근데 갑자기 파도가 몰아쳐갖고 배를 덮쳤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이 통이 넘어지면서 풀려나게 됐어. 그러면서 물고기가 이 물속에서 간증 집회를 여는 거야. 다 물고기를 모아놓고 내가 간증 하나 한다고 간증 집회를 하는 거야. 거기 먹이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내려도 조심히 봐야 된다. 그거 먹고 싶다고 확 물면 안 된다. 가만히 보면 줄이 하나 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줄이 달려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아무리 먹고 싶어서 참아야 돼. 그리고 너는 거기 나가는 순간 죽어. 숨이 막혀 죽어. 큰일 나. 그러니까 나를 잡으려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거기 속는 놈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나쁘지. 우리를 유혹하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유혹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유혹한 게 사탄인데, 예수님이 광야에 끌고 가서 유혹한 게 사탄인데 여러분들 유혹 안 하겠냐는 거지. 유혹한다는 거야. 그런데 마귀도 나쁘지만 속는 나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력을 키워야 돼.
그 분별력은 내 눈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알 수가 있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이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 인간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뱀한테 한게 아니라 그 속에는 사탄에게 한 거죠. 자, 또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제는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거야.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해도 살아. 머리가 상하면 죽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근데 이 구절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후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가 없어. 동정녀 마리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너의 예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용어로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분이 마귀를 패배케 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에 바울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건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신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이 들은 겁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은 무조건 인간이어야 돼. 이게 조건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용서받을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울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체를 인간으로 보내시는 건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화목제물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분.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야 돼.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프로판 가스가 원래는요, 보이지 않아요. 가스를 본 사람은 없죠. 안 보여, 원래. 그리고 또 하나, 가스는 냄새도 없어요, 원래. 무취야. 냄새가 없고, 보일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수 있잖아요. 이게 새거나 그러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부취제를 넣은 거야, 가스에다가. 우리가 있는 가스 냄새가 원래 가스 냄새가 아니라 부취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오게 만든 거야. 원래 안 보여. 냄새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렇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죠.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만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라고 빌립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4장 9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어찌하여 보이라느냐. 나를 보면 그냥 하나님 본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 말이고 아버지 말을 내가 전해주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진리가 하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 주님이 오시려면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있어. 뭡니까? 죄가 없어야 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 여러분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줘.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용서해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만 죄는 없어야 돼. 엄청난 조건이에요 이거는.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야 돼.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아담 때부터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거야. 처음부터 시작된 거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는 그 당시에 약혼녀였어요. 약혼자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인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야. 요셉이 눈치를 챘어요. 임신했구나. 그래서 자기는 동침한 적이 없어 마리아와. 그래서 조용히 끊고 자. 요셉이 인품이 좋은 분이에요. 조용히. 왜냐하면 이걸 소문내면 마리아가 명예살인당하거든. 그러니까 마리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해요. 이 관계를.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해요. 요셉아, 그거는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가브리엘이 얘기하고 요셉은 그걸 또 믿어.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그 말을 믿어요? 근데 믿어. 믿어서 요셉은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아.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이라는 건 이 당시 약혼은 뭐냐. 우리나라는 약혼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혼했다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결혼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당시 약혼은 그게 아니야. 약혼은 곧 결혼이야. 무슨 말이냐. 약혼은 이 여인의 순결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이분이 어떤 분과 약혼을 했다 그러면 동네 남자들이 이 여자에게 근처에 갈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다른 남자의 여자니까.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순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혼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러니까 완전히 순결한 것이죠.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이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나오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만이 죄가 없는 거야. 그분만이.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으로 오셨지만 유일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 이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뭐냐면 체인지야. 그분의 의와 내 죄를 바꾸신 거야. 이거 신학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이중전가라 그래.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의를 내 죄와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지. 이걸 이신칭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 자, 아담이 이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해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줘. 그 이름이 뭡니까? 하와. 하와라고 줬는데 하와의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근데 아담이 왜 이렇게 졌느냐면 하나님이 그랬거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 이 여자를 통하여 생명이 나오겠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생명이 나오겠구나. 믿었어. 그래서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실 예수님을 아담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아담이 죄는 지었지만 끝에는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다음 절이에요. 시작. 아담이 여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졌더니 그냥 이름만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아담하고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라고 진 거는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말을 그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것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카파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는 뭐냐? 덮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속죄하다는 뜻이에요. 속죄하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나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어떤 동물을 죽인 거야.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덮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누구 어떤 동물이 아담과 하와 대신 죽은 거죠? 이게 속죄된 거예요. 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죄 용서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한 날이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예수님이 조건이 하나 또 있어. 인간이어야 돼, 오실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셔야 돼. 이게 조건이야.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복음 전하기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믿어라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왜 목수의 아들로 왔을까? 왜 베들레헴에 왔을까? 왜 말구유 통해서 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낮은 상태로 오셔야 돼. 그 조건이야. 왜냐? 자,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장 작은 동네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안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목수인데 그 당시 목수는 우리나라 옛날 천민 중에 천민 그런 직종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런 어려운 상태로 왔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낮은 상태로 온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구원받을 사람의 범위 때문에 범위. 시험범위처럼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시험범위야 이런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의 범위가 있어. 누구부터 누구까지 범위. 자, 이 범위가 뭐냐 하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 높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낮게 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말구유통에 나신 분 계셔요? 없어. 다 병원에서 낳았지. 아니면 집에서 낳든지. 누가 말구유통에 나?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 무슨 말이요? 가장 천한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구원받는다는 뜻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범위 때문에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고귀한 분이 가장 낮은 분으로 오신 것이다. 아니요. 목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자체가 목수의 아들로 온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이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수가 된 것 자체가 비극적인 일 아니겠어요?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더 낮아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범위 때문에, 구원받을 범위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베들레헴 가면은 예수 탄생교회가 있대요.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를 기념하는 교회로. 근데 의도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를 굉장히 작게 만들었대요. 낮게. 그래서 말을 타고 갈 수도 없고 서서 들어갈 수도 없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당신들도 겸손해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겸손을 본받아라. 주님을 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낮아짐, 겸손함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구원받는 조건을 복잡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딱 하나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분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영접하면, 믿으면. 단순한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차별이 없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젊냐 늙었느냐 뭐 가난하냐 부자냐 차별이 없대. 하나 차별해. 뭐예요? 믿어 안 믿어. 이것만 차별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못 믿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지 믿겠어. 사람들은 복잡한 조건을 이룰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이것이 단순하지만 어려워요.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누가 믿게 해야 돼? 성령이 믿게 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믿음에 대한 확신. 이런 비행기 티켓팅을 하게 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해외 가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대요. 나는 분명히 티켓팅을 했는데 티켓도 받았는데 가보면은 오버부킹을 한 거야. 그래서 자리가 없대. 대기하라는 경우가 있어. 아니 나는 분명히 돈 주고 샀는데 대기 아래 자리가 없대. 비행사 그 항공사 측에서 잘못을 한 거겠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대기 승객이 된 거 나도 모르게. 그리고 티켓팅이 확실한 사람은 확정이 된 거죠. 자리가. 그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야. 대기 승객은 초조해. 야 언제 자리가 비냐? 못 가면 어떡하지? 초조해. 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내가 티켓팅을 완전히 자리까지 잡은 거야. 얼마나 평안해. 대기 승객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지금.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못 가면 어떡해 어떡해 늘 불안한 거야.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 거야. 내가 조금 못 살았네. 내가 좀 죄졌네. 내가 인품이 변화되지 못했네. 아직 덜 됐네.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언젠가 변화돼. 성령이 이렇게 바꿔놔. 그 내 마음에 양심에 성령이 역사하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